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6월 4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남동풍 예보가 돼 있어서 천안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에 올라왔어요. 자, 오늘도 335 모여서 비행을 나왔습니다. 우리 XC팀도 나왔는데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천구름 100% 그리고 뿌연 연모가 가스가 많이 껴 있어요. 바람은 잘 불고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이륙장 위쪽으로 동동동 떠다니는 비행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산 능선 위로 먼저 이륙하신 분들이 비행을 아주 재미있게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상층구름이 많이 끼고 연무가 많이 낀 관계로 굉장히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이 거칠거나 뭐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없었고 아주 편안한 비행이 됐어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2시간 이상을 비행을 했습니다. 아주 동동동 잘 떠다녔어요. 고도는 높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빨간 탱고 보이고 지금 M7 이륙했고 타원님 그리고 황선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자 저는 2시간 반을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고도를 최고 고도를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도가 처음에는 600, 700, 그 다음에 800,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높아졌어요. 고도가 높이 안 올라갔어요. 대부분 지금 비행하신 분들이 최고 고도 잡아봐야 한 8,900, 진짜 많이 잡으신 분은 한 1000 정도, 1000 이하로 고도가 안 올라갔어요. 저는 시간을 지나면서 고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고 2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2시간 동안 안 올라갈 때까지 올리고 안 올라갈 때까지 올리고 해서 2시간을 버텨서 2시간 30분을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스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1200 이상 올렸습니다. 1200 이상 정확히 몇 미터까지는 올렸는지 제가 계기를 안 봐가지고 그래도 제일 오늘 최고 기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했어요. 자 이게 답니다. 오늘 비행은 고도 잡고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은 또 열을 찾아서 앞으로 쭉 뺐다가 다시 곧 상승되는 구간에서 서클링해서 다시 잡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엄청 지루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평택 연합 회장님 강병두 형님이 1년에 한두 번 비행하러 하시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비행을 하는데 신이 나셨어요. 아주 신나게 오늘 서클링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비행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저기 잔잔한 기상에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흑선산 터줏대감 황선님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지용이 형님이 이륙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용이 형님이 비행을 하다 보니까
낙하산 줄이 예, 엉덩이 밑으로 다 빠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은 낙하산이 펴졌을 거예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무전으로 알려줘서 그 낙하산 주도를 주섬주섬 다시 주워서 비행하면서 하네스 안쪽에다 다시 집어넣고 2시간 이상 비행을 했습니다. 저기 이륙하기 비행을 한번 하면은 날개부터 하네스까지 점검을 다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비행 한번 끝나면은 하네스, 날개 전부 다시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상한 데가 있나 뭐 틀려진 데가 있나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제 날개에는 유난히 담배빵이 빵꾸가 많이 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예. 오른쪽을 잡아야지. 빵꾸 난 데는 보스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또 비행하고 나면 또 빵꾸 난 데가 보여요. 만세! 어디 걸려서 찢어진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워서 글라이더에는 담배재가 떨어지면 담배빵이 이렇게 빵꾸가 저기 글라이더가 녹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무에 걸리면 걸려서 찢어진 데도 있고 하여튼 하네스가 풀어진 데도 있고 낙하산이 잘 돼 있나 기타 등등 무전기라든가 각종 저기 비행 계기 충전 상태라든가 그 비행 끝나면 바로 체크해 가지고 바로 다음 비행에 차 있어요. 지장 없게끔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웅 형님도 보도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가요. 하시겠지만 오늘 낙하산 비행에다가 나도 모르게 낙하산 펴질 뻔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조심하세요. 자 여기부터는 이륙을 해서 리치를 타고 고도를 잡고 네. 공역 신경 쓰면 비행 못 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비행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내일은 바람이 세서 비행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번 주는 토요일 이 비행으로 마지막으로 이 비행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은 비행이 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창 리그전에서나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륙했습니다. 자 벌써 여름이에요. 나무들이 파릇파릇 완전히 푸르러요. 여름이 물씬 느껴집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고 지금은 구름이 꽉 껴가지고 지금 글라이더들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치 타다가 저 산 능선 위로 올라가서 비행하고 고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2시간 지금 29분 영상인데 2시간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거를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해서 잘랐어요. 지금 뭐 제가 나레이션을 하지만 뭐 특별히 더 할 건 없고 여러분들도 다 비행하시는 거고 리치 비행, 열 비행 뭐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은 또 이렇고 다 아시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저도 나레이션을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